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토크 회복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는 손을 쓰실 때 네. 왼손잡이예요? 오른손잡이예요? 아, 철저하게 오른손잡이예요. 그러시군요. 네. 왼손잡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많죠. 네, 어떤 예. 손을 주로 쓰냐에 의해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왼손잡이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 양손잡이래요. 하나님은 양손잡이시라고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연단도 주시지만 네. 한 손으로 동시에 그걸 이길 힘과 은혜도 주신다. 아, 네. 해석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네. 정말 완벽한 양손잡이시구나 그렇죠.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네. 아, 고난이 유익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네, 네. 오늘 나오실 분 또한 네. 하나님이 양손잡이심을 증거하실 만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서 삶이 이렇게 밝아지고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라는 귀한 고백을 하시는 분이 나와 계십니다. 네.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시죠? 목소리가요. 네. 꾀꼬리 같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미리. 오, 이 꾀꼬리, 이게 저는 들은 꾀꼬리 중에 이분이 네. 최고이신 것 같아요. 예. 시각장애인 가수시죠? 오하라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하라입니다. 아이고. 꾀꼬리. 시각장애를 딛고 가수로 거듭난 오하라 집사. 시각장애인이 되고 배운 안마술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노래로 위로하며 살아가던 중 손님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 우연히 참가하게 된 전국 노래자랑 무대. 자신을 사랑한 순간부터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고 가수가 되며 하나님을 찾게 된 오하라 집사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는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하라 집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시력을 잃었어요. 아이고. 장애가 있다는 그 이유로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잘 죽일 수 있을까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어요. 맨 마지막에 저를 흥량하는 거. 이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기적이기에 지금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기적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목소리가 저렇게 나오실 수도 있네요. 그런데 시각장애를 입었다고 했는데 네. 저는 못 느끼겠어요. 그렇죠? 너무 미인이시고 네. 특히 아, 웃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아, 미소가.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아, 글쎄요. 제 얼굴 못 본 지 하도 너무 오래돼서 한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모습도 생각이 잘 안 나고요. 아, 잘 웃는다는 말씀들은 많이들 저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네. 너무 좋으세요, 미소가. 그냥 가만히 계셔도 웃고 계시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행복함 이렇게 전해지게끔 만들어주시는 인상이세요. 아주 미인이시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야, 근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앞을 전혀 보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게 집사님을 그렇게 웃게 만들어주시고 어떤 게 그렇게 집사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실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시력을 어렸을 때부터 잃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제가 30대 중반에 시력을 잃었어요. 아이고. 어릴 때는 뭐 보통 아이들처럼 다 보고 네. 잘 뛰어놀고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평범하게 자녀들 낳고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냥 어느 날. 예. 네, 근데 뭐 요즘 현대인들 눈 좋은 사람보다 눈 나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네. 크게 그렇게 뭐 개의치 않았었는데 어느 날 딸아이랑 배드민턴을 치는데 네. 셔틀콕이 자꾸 공중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무언가 좀 이상하다. 네. 아, 그렇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네. 나중에는 시야까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는데 옆에 누가 지나가면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병이고 이제 곧 실명하게 될 거라는 그리고 희귀병이란 어떠한 치료 방법도 아직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몇 살 때였어요? 제가 36이었습니다. 아유. 36. 한참 됐네.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안 보였으면 차라리 모를 텐데 30년 이상 건강하게 지내다 볼 거 다 봤는데 그때 안 보인다. 그때 충격이 어땠을까? 어떠셨어요? 그걸 뭐라 정말 그냥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예요. 사형 선고 받은. 그러시겠지. 네, 그냥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 모든 것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깨끗하게 빨리 끝내자. 목숨을 그냥 버리고 싶은 마음만. 그냥 오로지 그 마음만 간절했어요. 너무나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맞닥뜨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충격도 더 크셨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철저하게 또 혼자가 되시려고 그러셨다고. 근데 한참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엄마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한 사춘기인데 나는 다른 엄마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커다란 짐밖에는 안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인생의 족쇄와도 같은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커다란 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불행 속으로 이렇게 넣고 싶지 않은 느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이들, 너무 그 당시 남편, 또 부모님께 다들 내가 사라져 주는 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이 고통은 나 혼자 그냥 감당하지. 주위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남편과 이혼했고요. 부모님도 가급적. 당시에 이제 엄마 살아 계셨거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안 보여드리는 게 덜 가슴 아프지 않을까 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뭐 상상을 하겠어요, 그죠?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 그런 암흑 속에서 어떻게 그럼 오늘 보시면 너무 좋으신데 어떻게 그걸 벗어났고 헤어나오시게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홀로 살아가면서 눈 보일 때도 제가 직장 한번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보이고 나서 혼자 있게 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생각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오로지 그냥 그 생각 하나뿐이에요. 벗어나는 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셨군요. 이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유지하느니 깨끗하게 떠나자. 오로지 그 한 생각이었는데 문득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정말 실수 없이 깨끗하게 이 세상을 떠날 각오로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가자, 해보자. 자살 시도를 하려고 이제 각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껏 살아온 세월 되돌아 봤을 때 가장 후회스러운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 부모님께 왜 좀 더 효도하지 못했을까. 아이들 더 많이 사랑해주고 공부하라는 말 대신 더 많이 보듬어주고 있는 그대로 아이들 받아들이면서 사랑한다는 말 왜 더 못했을까. 그러면서 정말 가장 후회되는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 생각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곳, 좋은 음식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못 해본 거에 대한 미련은 전혀 들지 않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일. 사랑은커녕 이제 장애가 있다는
그 이유로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것만 궁리하고 연구하고 있는 제 자신을 깨닫게 되는 순간 뭐라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깊은 울림, 서글픔, 미안함,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용서를 구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 뜨거운 눈물이 눈물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저버린다 해도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살아갈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줄게. 안 보이면 어때? 부족하면 어때? 괜찮아. 사랑해줄게. 이런 어떤 뜨거움이 그런 마음이 그냥 막 너무나도 커다랗게 제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저의 인생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다르게 180도로 바뀐 거잖아요. 변화된 거잖아요. 야, 그게 또 주님의 사인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을 또 돕는 자로 보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제 자신을 정말 사랑하자. 한번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제 재활을 해야 하니까 재활 학교에 다시 입학을 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학교에 입학해서 그 점자 보행, 그다음에 이제 안마사로서 국가 자격증을 따기 위한 여러 공부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도 실명이다 보니 케인 흰지팡이를 짚고 보행하는 것도 어눌하고 뭐 책을 점자로 촉재하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가운데 등하교 길에 우연치 않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돼요. 전철역에서 케인을 들고 이제 헤매는 거죠. 출구를 못 찾아서.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못해요. 엄한 곳으로 자꾸 가고 헤매고 부딪히고 사용해 보셨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의 제 남편 이태웅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우연히? 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조금 더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나서 보니 학년도 같고요. 그러니까 나이는 저보다 주민등록상으로는 한 살 어리지만 빠른 생일이라 학년이 같아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제 남편도 조금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대요. 그런데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해맑게 웃고 잘 웃고 행복해 보여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두 눈을 뜨고 육신이 멀쩡한데도 참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친구와 내가 함께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요. 작전을 세웠답니다. 남편분이? 네. 등하교 시간을 알아내서요. 그 시간쯤에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우연인 척 만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점점 친해진 거죠. 그래서 차도 한 잔 마시자. 이제 점점 친해지고 알아지니까 저도 낯설지 않고 나쁜 사람 같지 않으니까 만나게 됐고 그 만남이 길어지면서 남편은 저에 대한 새로운 더 깊은 사랑이 싹 돋고요. 저는 굉장히 난감해졌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왜 굳이 애써 힘든 길을 가려 하는가. 세상에는 건강하고 정말 착하고 좋은
여성분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혼도 했고 거기다 장애도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깊은 마음을 주는가. 네. 그래서 제 딴에는 태웅 씨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절교를 했어요. 우리 만나지 맙시다. 네. 당신 생각만큼 그 장애가 있는 사람과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로맨틱한 일이 아니다. 이건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다. 현실이고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 특히 부모님께서 얼마나 상처를 받겠는가. 내가 왜 남의 부모님께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느냐. 내 부모님 하나로도 나는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다. 깨끗이 여기서 정리하자. 이랬는데 저희 남편은 정말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냥 한순간의 생각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의 울림이 있어서 저와 꼭 함께 같이 이 길을 걷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케어해주는 활동 보조인 자격증을 따고 시각장애인 또 그 지체장애인분들을 케어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진솔하게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같이 손잡고 가자. 그래서 저도 우리 그럼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죠. 여기서 또 어떤 영화 스토리보다도 더 멋진 그 이야기예요. 처음에 좀 도와드릴까요? 나타났을 때부터 그때까지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합했을 때가 어느 정도 걸렸어요? 그때가 2010년도에 만나서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결혼을 한 3년 걸린 거네. 이게 둘이는 확인을 했는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렇죠. 아까 부모님 말씀하셨지만 아마 어려움도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혼하기까지는 어떠셨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저희 친정도 시댁도 다 카톨릭 이었어요. 집안이. 그런데 이제 저는 이혼과 동시에 영성체도 못 모시고 성당에 다닐 수 없게 되어서 그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셨고요. 또 어머님께서는 조금 충격이 좀 많으셨어요. 늦게까지 장가 안 가는 아들 때문에 고심이 많으셨는데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 너무 기쁜 마음이었는데 아주 다 다른 것도 다 이해하겠다. 그런데 앞을 못 본다는 그 말에 그냥 가슴이 무너져 내리셨죠.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태용 씨가 이제 제 사진을 갖고 다녔어요. 아버지 이 사람입니다. 보여드리니까 아버님을 이렇게 딱 보시더니 야 이쁘다. 이 말씀 하나로 시아버지 사랑 맞아요. 미소를 지으시고 어머님은 충격은 심하셨지만 태웅아 네가 원하는 길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너의 십자가다. 아름답게 함께 짊어지고 가거라.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냐. 우리 다 가족 모두가 주님의 뜻이라면 어찌 내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뜻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그래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 해서 첫 만남 있고 식사 마치고 집에 가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던 게 지금도 생생하고요. 지금도 삼형제 중에 저희가 둘째고 며느리가 셋이잖아요. 제가 둘째인데 항상 더 아픈 손가락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챙겨주시고 더 이뻐해 주시고 언제나 제가 언니 사랑해요 그러면 아유 우리 하라 씨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머님이 하라 씨 이렇게 불러요? 네. 우리 하라 씨 내조로 부르시는 거죠? 저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따뜻하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네. 좋으신 분들이라는 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전해져 와요. 그러게요. 이야 멋지네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할 때 처음에 가수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노래하셨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어떻게 가수가 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 건가요? 네. 네. 제가 앞을 못 보고 나서 가수 또 강사로서 다 활동을 하게 돼요. 어머. 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되돌아 생각해봐도. 네. 저의 생각, 어떤 저의 뜻으로 무엇이 다 이루어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안마사로 취직을 하게 되어 졸업과 동시에 취직하게 됐고, 네. 그곳에서 이제 아프신 분들, 특히 연로하시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네. 지압, 안마를 해드리는데, 네.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어르신 분들, 옛날 노래 좋아하시면 그 노래도 불러드리고 또 나는 젊어서 시인이 되고 싶었어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시도 낭송해드리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오시지만 마음이 외로운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늘 그걸 함께 같이 이렇게 만져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깊이 있게 사랑하자 마음을 먹고 나니 다른 모든 분들에 대한 사랑도 제 가슴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뿐이 아니라 노래와 또 그렇게 같이 대화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는 이제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 또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뭐 그 나라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노래 하나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까지 또 배워서 불러드리고 아이고. 와. 그러던 어느 날 전국 노래 자랑이 온 거예요. 그 도시에. 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선생님 빨리 나가봐라. 에야. 우리가 선생님 노래 듣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사는지 아느냐. 네. 그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려라. 꼭 나가봐라. 네. 처음엔 막 거절했죠. 막 손사래를 쳤어요. 아우 말도 안 돼요. 거기 경쟁률도 심하고요. 제가 아무리 앞을 못 본다 해도요. 세상에 창피해서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안 돼요. 막 이랬는데 어르신들 말씀이잖아요. 몇 번 뭐 제 차, 3차 자꾸 권유해 주시니 나이 어린 제가 계속 버티기 어려워서 아유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럼 뭐 해보겠습니다. 아직껏 눈에 뵈는 것도 없는데 뭘 못해요. 이거 하면 되지 뭐. 알았어요. 해보겠습니다 하고 막 화이팅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노래 선곡까지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네. 어머 그 선곡도요. 정말 저 아주 깜놀 놀랐어요. 그 다들 의논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끼리. 네, 시답지 않은 노래 갖고 나오면 땡! 하니까 스케일이 좀 큰 걸 가져가야겠고, 뭐, 다만 인기상이든 뭐, 은상, 동상이라도 받지 않느냐 해서 선곡해 주신 곡이요. 뭐였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소프라노. 네. 아시죠? 조수미 씨? 조수미 선생님의 낙하거든. 어려운데. 제가요 어려운 그 노래 연습하는데 얼마나 높고 어려운지 나 가는 줄 알았어요. 어렵지. 나가거든요. 아니야 진짜 내가 가는 줄 알았어요. 나가거든 부르다가 내가 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열심히 불러서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어요. 그게 그 어디 편이었죠? 오산 편이었어요. 송혜 씨가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뭐 1등 2등 뽑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앞도 안 보인가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요 개도 끌고 나서 개쇼도 해고 막 이래가지고 뭐 등산에 들 건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 호명하고 박수치고 그래서 이제 박수치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툭툭 치는 거예요. 네. 호명하잖아요. 빨리 나가려는. 어머. 그 정신을 이렇게 퍼뜩 차리고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저를 호명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나 가거든. 제 본명 김연이에요. 네. 김연희 씨. 나 가거든. 김연희. 네. 그 영화 한 편 좀 찍읍시다 이거. 나오겠는데요 충분히. 네, 영화 끌 드는데 예. 이거. 이야 참 나오신 김에 그 맛배기로 네. 조금 좀 한 번 좀 불러주시죠. 뭘 부르실까? 나 가노라. 나 가거든. 혹시 아니면, 그것도 가능해요? 아니 뭐 다른 거 뭐 예. 좋아하시는 거 뭐. 아유 가수가 이렇게 노래만 해라고 떨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아직도 연습이 부족해요.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때 말해볼까요 이 말 드러나 주라고 문득 새벽을 알리는 그 바람 하나가 지나거든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고나야 할 텐데 지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어르신들이 아유. 나가라고 나가라고 한 번도 아니고 나갈 때까지 지금도 막 떨려요. 아니 근데 진짜 저희는 소름이 돋게. 야 안 배우시고 최우 수상을 탄 이유가 네. 타고나신 것도 있고 음성도 너무 예쁘면서 네. 전해지는 그 음폭이 어마어마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매력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우 수상 타시고 노래도 연습하시고 앨범도 내시고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네. 앨범을 그냥 내신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꽤 많은 앨범을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네. 내신 거예요? 지금 4집까지. 4집까지 쓰셨구나. 네. 예. 야 앨범 낼 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꿈이 생신가 했어요. 이게 진짜. 이 가수가 가수를 아무나 하네? 가수를 내가 하네? 뭐 그랬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건가 봐? 이러면서. 그리고서 후회했어요. 왜요? 그래서 너무 좋긴 한데요. 사람들이 가수라 하니까 네. 요즘 분들은 워낙 오디오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잘 돼 있잖아요. 본인이 노래는 못해도 다 귀명창들이세요. 남 노래 못하는 건 귀신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아유 어쩜 좋아.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지금도. 그 반주 없이도 들려주셨는데 저희가 반했잖아요. 잘하시는 감사합니다. 거죠. 아니, 네, 말씀하세요. 왜 앨범을 내도 자기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음악에도 네. 여러 가지 장르가 있으니까 네, 어느 네. 쪽이세요? 저는 약간 세미트로스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작곡가 예. 선생님이 예, 그 진미령 선생님 미운 사랑 작곡가신 송강호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세미트로 그쪽으로 갔죠.
지금 네. 중간에 TV 보시는 분들은 저분이 시각장애인인 걸 전혀 못 느낄 정도로 표정도 그렇고 네. 밝고 활기차고 막 역동적이고 막 에너지가 막 넘쳐요 정말. 시력은 잃었지만 정말 활기찬 삶이 참 보기 좋은데 네. 아 집사님이시잖아요. 교회는 언제부터 처음 나가셨는지. 제가 2015년 앨범 내면서 그 즈음이었어요. 앨범 내시고 나서? 네, 제가 그 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에 네. 꾸준히 그렇게 마음속에서 늘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아는 집사님이 그 개그맨 권영찬님? 네. 네. 형님 되시는 권영대 집사님께서 네, 저를 보시고 아니 그렇게 늘 감사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 되느냐 가자 어머 손을 딱 잡고 가게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산 장로교회 네. 다니게 됐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정말 진짜 허락해 주셔서 1집 앨범 콘서트를 네. 그 성전에서 교회에서 네 트로트를 막 그냥 불러 제끼고 막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일찍 콘서트를 네 목사님 정말 지금도 진짜 감사드려요 왜 그 네. 가요계의 정설이 있잖아요 네. 가수는 제목 따라간다 네. 나 가거든으로 KBS를 데뷔하셨잖아요 나 어디든 가거든 어디든이 빠져있었던 네. 것 같아요 정말 장르를 뛰어넘어서 네. 장소를 뛰어넘어서 삶이 확 바뀌셨어요. 네. 장르가 바뀌셨어요. 네, 맞아요. 야, 그나저나 아까 처음 고백하셨을 때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는 걸 모르고 삶을 마감하려고 했을 때 반대로 내가 나를 너무 사랑 안 했구나. 그렇지. 나를 사랑해야 네. 되겠구나. 그러면서 회복이 시작되셨잖아요. 네. 그게 아마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시간이 걸린 후에 교회를 진짜 가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마음이? 교회 가고 나서 예전에는 그 저의 내면의 깊은 울림을 느끼고 나를 사랑하자라고 마음 먹었을 때 네. 그때 몰랐어요. 근데 교회 가고 나서 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구나.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나의 깜냥으로 그런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감동이 있는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닌데 아 아버지의 말씀이셨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늘 너와 언제나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는 것 육신의 눈이 다가 아니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아무 두려움 없이 꿋꿋하게 나가라는 음성이셨구나. 나를 뒤늦게 모든 것이 아버지의 시간표 안에 그 계획 안에 있었구나. 네. 그 어떤 것 작은 것 하나도 내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구나. 어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노래도 못 부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했던 내가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아버지셨군요. 하나님이셨군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퍼즐의 첫 조각을 네. 교회에 가셔서 맞추신 거네요. 하나님의 퍼즐로. 이거였었구나. 정말 양손집 하나님께서 그제 고난도 그렇죠. 시련도 주셨지만 네. 이길 힘도 또 은혜를 주셔서 인생을 네. 바꿔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고난과 그 역경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그 것들은 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렇지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게 겉포장은 그럴지라도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말씀까지 너무 말씀을, 잘하시죠. 목소리 좋지, 말씀 잘하지, 그러니까요, 노래 잘하시지. 예, 너무 예쁘게 웃어주시죠. 예. 이제는 노래 장르를 확 바꾸어서 네. 네. 이제 찬양도 많이 하실 텐데 어떤 찬양들을 좀 좋아하시나요?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찬야. 네. Amazing Grace. 좀 한번 해보시죠. 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Was blind, but now I see. 점점 감동이 깊이로 빠져가네. 너무 좋네요. 야, 그 안마를 받으셨던 회원분들, 어르신분들이 떠밀지 않으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게요. 심히 걱정될 정도로. 야, 타고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시력을 잃고 나서 지하철에서 헤매고 있을 때 도와드릴까요? 좋은 음성에 그 모르는 남성분이 다가오셨잖아요. 네. 그분이랑 가정을 이루시고 그분도 이런 재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떠세요? 이렇게 달라진 삶을 바라보면서. 아, 함께 이렇게 세상 많은 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 일이었고 또 가수로서, 강사로서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안마사로 다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두 부부는 어떤 직업,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그것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결정해 주시는 일이고 어떤 직업을 갖든 우리의 목표는 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일,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더 영적으로 나아가고 숨쉬기 편해지고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합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뜻, 그런 목표가 확실해서 정말 뭐 세상적으로는 어렵다, 힘들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는 꿋꿋하게 끊임없이 열심히 한결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참 감동이고요. 지금 앞을 놓으신 지가 15년 되셨는데 다시 내가 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어떠시겠어요? 다시 앞을 본다. 그러면 기적이죠. 기적이죠. 현대의학으로 뭐 이것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병이기 때문에 다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오하라가 앞을 다시 보는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시고 계세요. 오하라가 눈 뜨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거울 앞에 서고 싶거든요. 제 모습 보고 싶어요. 제 눈동자 보면서 하라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은 이 기적을 느끼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울 앞에 가셔서 거울 꺼내서 자신의 눈동자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네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것 평범함이 아닙니다. 제가 귀하디 귀한 보는 시력을 잃고 나니 이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이기에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기적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거 절절히 그냥 감동이 돼서. 맞아요. 네, 너무 은혜가 넘치네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제 마음속에 언제나 품고 사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나라는 생각, 에고를 늘 앞세우고 우선시하기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생각, 나의 뜻, 그걸 앞세우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신다면 이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추구하는 행복, 이유와 조건이 있는 까닭이 있는 그런 유한한 행복이 아닌 무조건적인 행복,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도 같이 참된 조건 없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왜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 받으시고 그렇게 물밑 듯이 강연이 요청이 됐는지 말씀을 들을수록 저 강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정말 가수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요. 뭐 기도 제목이랄까, 앞으로 비전이랄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 찬양 사역 많이 하고 싶고요. 세상적인 앨범만 냈어요. 기회가 된다면 꼭 찬양 앨범 만들고 싶은 소원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제가 방송 라디오 DJ 너무나도 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것 또한 어찌 보면 제 욕심일지 몰라서 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간표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면 언제든지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 하더라도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에 지금도 만족하고 오로지 아버지 앞에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라고 기도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 기도 제목까지도 울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삶의 이야기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그 사역 저희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하라 집사님. 네. 멋있었어요. 뭐였죠? 망막. 색소 변소증. 그런 식이병을 앓으셨는데 30 중반에 정말 이런 시력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또 시련 이겨내서 더 멋지게 쓰임받는 모습이 감동이었고 도전받는 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난이 끝이 아닐 수 있는 거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끝이 아니라 이겨내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멋진 동행하시는 그 순간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